제주도에 꼬물이 한 마리 꼬물꼬물. 아이 뭐야, 궁뎅이 다시는 안 먹는다더니. 궁뎅이 무슨 소리야, 내 친구 꼬물이한테. 친구? 응, 이렇게 산리도에 적응하려면 친구 하나쯤 있어야지. 그치 그치. 뭐라고? 배가 고프다고? 알겠어. 자 꼬물아, 나뭇잎 먹어. 냠냠냠냠. 엄냠냠 먹어 먹어. 아이고 맛있다. 어, 무인도에 있다 보니까 보니가 이상해졌어. 이야, 어? 근데 산이는 뭐해? 어? 독침 독침. 어? 독침? 그렇지. 이건 개구리 독. 개구리 독을 침에 묻혀서 날리면 스치기만 해도 사망 사망. 뭐? 사망 사망. 그렇지. 바로 이렇게. 어? 후! 허! 후! 허! 침을 넣지도 않았는데? 연기 잘해! 와, 연기 진짜 잘해! 아, 뭐야? 연기 좋았지? 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 연기 들었잖아. 아, 연기 진짜 잘해. 아, 그리고 말이야. 이거는 독화살. 이걸로 내가 맛있는 멧돼지 잡아줄게! 오, 조심조심. 어? 우리 꾸물이 스치기만 해도 사망 사망. 아, 안돼 안돼 안돼. 보니 또 뭐라는 거야? 어, 나 이렇게 등이 간지럽지? 아, 응? 이걸로 긁어야겠다. 자, 자. 오, 완전 시원해. 잠깐만. 아니, 그거 독침 아니야? 어? 어. 스치기만 해도 사망 사망. 아, 아까 내 심장이 내 심장이 아깝게 아깝게. 아닌가 봐. 나도 안 죽나 봐. 와, 우리 와, 아니다. 그래. 우리 아니야. 한이를 살리고 싶나요? 그럼 지금부터 산리도의 생존 법칙을 알려드리죠. 네네. 어서요 어서요. 본인 아니 앱으로 산리도의 선택에 참여해주세요. 친구들의 선택에 따라 산리도의 표류자가 살 수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죽었을 경우 살리도를 외쳐주세요. 단, 살릴 때마다 생명이 하나씩 사라집니다. 마지막 남은 생명의 개수에 따라 선물을 받는 친구들의 숫자가 달라지니까 신중한 선택을 하세요. 예! 우리 아니다! 우리 아니다! 예! 우리 살았다! 이럴 때가 아니야! 이럴 때가 아니야! 어? 우리 한이를 살려야 돼! 아 맞다 맞다! 아 우리 한이죠! 살리도! 내가 죽었을 때 둘이 되게 좋아했던 것 같은데.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난 진짜 아니야. 얘는 좋아했어. 춤추고 난리가. 아니야, 얘 진짜 좋아했잖아. 아 근데 나 이런 느낌 처음 느껴봐. 기분이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이제 생명이 두 개 남았습니다. 나머지 두 개의 생명은 친구들의 손에 달렸습니다. 설마 오늘 나만 계속 죽는 거야? 제발, 제발 그러길. 뭐? 어? 아, 아니야, 아니야. 제발, 제발 그러길. 이렇게 얘기했어. 뭐야? 내가 뭐라 했냐? 나 딱 들었잖아. 아니야, 야! 아니야, 아니야. 자, 어쨌든 말이야. 우리 독화살의 위력도 확인했으니 이걸로 우리 멧돼지 잡으러 가자고, 가자고. 오케이, 오케이. 멧돼지야, 기다려라. 멧돼지야, 멧돼지, 멧돼지. 멧돼지 나와 나와보라고. 나오기만 하면 최고의 명사수 이산이가 명중 명중. 하. 오. 어. 이쪽 이쪽. 어, 예. 이쪽 이쪽. 아 저쪽 저쪽. 어, 예. 저쪽, 저쪽, 저쪽. 아니 이쪽. 아니 저쪽. 아 저쪽. 아니 저쪽 이쪽. 아니 아, 저쪽. 아니 산이 산이. 어? 가만. 저쪽. 어? 저쪽에서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내가 가볼게. 어 알았어. 오, 거기 아니, 맞아? 여기 멧돼지가 있어. 빨리 독화살을 쏴. 어, 저기 멧돼지. 어. 자, 멧돼지 이마에 막히 정조준. 자, 발사! 오, 어? 헉! 허!
뿌리! 뿌리! 어떻게 하냐? 따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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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죽을 뻔했어! 아이, 걱정하지 마, 친구. 우리에겐 살리도가 있잖아. 아니, 그게 지금 말이야, 방구야. 지금, 내가 죽을 뻔했어. 그리고, 명사수라고 했잖아, 산이! 아, 미안, 미안. 아, 이게 빗나갔나 보네. 거기서! 아니, 사냥 안 할 거야! 어? 어, 잠시만. 저 미미 아니야? 미미? 미미, 너가 여기 왜 있어? 미미!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미미 여전히 귀엽잖아. 엄마! 뭐야 저게! 너무 무서워! 왜 그래? 아니, 얘는 미미가 아니라 그냥 여기 사는 거미잖아. 그런가? 미미? 그 바비 친구 미미? 아니, 그 하니가 키우던 애완 거미가 있었는데 그 이게 이름이 미미였어. 아, 진짜? 근데 나 저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아, 저 거미 바나나에 엄청 많이 살아. 바나나 좋아하면 나한테 바나나. 아, 그래. 나도 산이 아고아고랑 보니 꼬무리처럼 이 거미랑 친구가 되어보는 거야. 내가 훈련시켜서 거미한테 바나나 따오게 할게. 근데 그게 잘 될까? 안 돼. 그 독거미면 어떡해. 그래. 무섭. 괜찮아. 내가 또 거미 훈련시키기 국가대표급이거든. 자, 거미야. 올라가 볼까? 올라와. 오, 봤지? 올라왔지? 네가 손으로 올렸잖아. 아니야. 봤어. 자, 거미야. 해치지 않아요. 와, 거미를 만졌어. 와. 근데 생각보다 얌전히 잘 있어. 그치. 그렇네. 거미야. 안녕. 거. 왜 그래. 발이 물릴 것 같다. 아니, 괜찮아. 너 봐. 빨리 떼줘. 하지 말라니까. 어떻게 팔이 붓고 있어. 살리든 선택의 순간. 뭐야, 나만 죽는 거야? 하니는 지금 브라질 방황거미에 물렸습니다. 브라질 방황거미. 독거미. 독거미 맞습니다. 독거미에게 물렸을 때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어떡하지? 그래. 자칫하면 독이 온몸에 퍼질 수 있으니까 일단은 천천히 눕는 거야. 누우라고? 누워. 이렇게? 그렇지. 그런 다음에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 높게? 그래. 이렇게 독거미에게 물렸을 때는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있고 최대한 가만히 있는다. 가만히 있는다고? 응. 아니, 그러다가 독이 퍼지면 어떡해. 안 돼. 일어나. 일어나라고? 그리고 물린 팔을 흔들어. 흔들어? 그리고 막 뛰어! 뛰어? 그렇지! 이렇게 해야지! 몸에 있는 독이 빠져나가지! 뛰면서 독을 빼낸다! 아이참, 가만히 누워있으라는 거야? 아니면 뛰면서 독을 빼내라는 거야? 친구들, 나 지금 독거미한테 물렸거든? 신중한 선택 부탁해! 맞아, 친구들! 본의 아니 앱에 들어와 있지? 친구들의 선택이 산이의... 오늘은 산이가 아니야. 한이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부탁해. 제발! 자, 독거미에게 물리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은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하고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해. 아니야, 뛰면서 독을 밖으로 빼내야 돼. 그래야지 독이 밖으로 빠져나가가지고 살 수 있다고. 자, 카운트 주세요. 카운트. 자, 친구들 올바른 걸 선택해줘. 아픈가 봐. 통증. 우리 친구들의 선택은? 친구들은 1번을 많이 선택해줬어. 진짜? 좋았어. 자, 침착하게 친구들의 선택대로 일단 누워. 누워. 오케이. 천천히 누워. 자. 그다음에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높게. 자, 어때? 독이 천천히 퍼지는 것 같아?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잠깐만, 원래 거미한테 물리면 말이지. 통증. 그리고 어지러워. 웩. 토가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숨이 잘 안 쉬어지는데. 근데 아니는. 손에 통증이 있는 걸 봐서는 말이야. 독이 아주
늦게 퍼지는 것 같아. 흑살이 팔 좀 팔 좀. 아 미안 미안 미안. 아. 어, 어떡해 어떡해. 애기 애기 어. 애기다. 애기. 어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 뭐야. 어. 어이. 어. 잠깐만. 이건 브라질 방황거미. 해독제? 어. 어 잠깐만. 와 소름. 우리가 이걸 필요한 거 어떻게 알고 이걸 떨어뜨려 준 거지? 혹시 누가 우리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닐까? 어 소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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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름. 자자자 어떠니까 열어보자. 어 열어봐. 어? 이건 독거미 해독제 주사 키트? 어? 뭐 내 주사가 저렇게 커? 근데 나 주사 못 넣는데 어떡해? 어 잠깐만 내가 주사를 많이 놔봤던 기억이 나는 거 같아. 난 의사였나? 간호사? 아니면 수의사? 어, 내가 한번 놔볼게 그럼. 차차기 그냥 안 맞으면 안 될까? 아니야. 안 돼. 맞아야 돼 이거. 안 넌 맞아야 돼. 있어. 맞아야지 살 수 있어. 자, 내가 잘 놔줄게. 자, 어디다 놓는 거지? 아, 모르게 눈 감고 놀게. 아, 자, 영상부터 볼까요? 잠깐만, 뭐라고? 영상부터 볼까요? 어, 그럴까? 브라질 방황거미는 주로 바나나가 있는 곳에 살아서 바나나 스파이더라고도 해요. 브라질 방황거미에게 물리면 어지럼증과 구토, 호흡곤란을 느끼는데 이때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위치시키고 최대한 움직이지 않아야 독이 퍼지는 속도를 늦출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살리도의 생존 법칙. 아, 독거미한테 물리면 최대한 가만히 있어야 독이 천천히 퍼지는구나. 그치. 근데 잠깐 어디가 주사 맞고 가야지. 그냥 안 맞은 걸로 하면 안 될까? 안 돼, 안 돼. 아니 무슨 소리야. 아, 걱정하지 마. 내가 안 아프게 놔줄게. 자 따끔. 어? 났어? 우와 하나도 안 아파. 오. 이제 놀 거야? 아! 와 나 진짜 잘 논다. 와 나 잠깐만 나 옛날에 뭐였지? 의사? 간호사? 수의사? 수의사가 약간 확률이 높아. 자 어떻게든 우리 한이가 살았어! 예! 이야! 역시 독거미에게 물렸을 때는 최대한 가만히 있고 물린 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들어야 하나 봐. 무인도가 아니라면 빨리 병원에 가서 물린 겁이 많은 해독제를 맞으세요. 친구들 기억! 중간 점검 시간. 현재 남아있는 살리도 생명력은 두 개. 계속 유지한다면 친구들에게 선물 10개를 쏠 수 있습니다. 10개? 그럼 행운이 깃들기를. 이야 친구들 지금 굉장히 잘해주고 있어. 잊지마 친구들의 현명한 선택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거. 앞으로도 신중한 선택 부탁 제발. 남은 생명력은 두 개. 과연 잘 지켜낼 수 있을까요? 아니 산이 아까 분명 명사수라고 했잖아. 근데 이게 뭐야? 하나도 못 잡았잖아. 줘봐. 내가 잡아볼게. 알았어, 알았어. 이쪽이야, 이쪽! 아니, 이쪽! 이쪽! 그래, 이쪽이야! 가까이 가서 잡는 게 더 좋겠어. 자, 따라와. 가까이 가서? 아니, 야. 저는... 좋았어. 저... 쏜다! 우리 이쪽이야! 야! 어? 고! 어? 어? 아이고! 산이! 산이! 딱! 화살이! 화살이! 내가 잡았어. 산이! 뭐야? 깜짝 놀랐잖아. 아니 내 차례도 아닌데 왜 화살을 나한테 쏴? 날 멧돼지로 보여? 아, 실수. 아,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어! 저기! 어. 멧돼지 지나간다! 멧돼지! 멧돼지! 잡자! 안 돼, 안 돼. 독화살이 다 떨어졌어. 독화살이 어? 다 떨어졌어? 응. 그럼 새로 만들면 되지. 응. 하! 안돼 안돼! 개구리 독도 다 떨어졌어! 어? 어? 아이 그럼 어떡하냐? 아 어떡하지? 어? 개구리다! 개구리? 개구리! 우와! 우와 정말 귀엽다! 아 그래! 개구리는 독도 없고 물지도 않으니까 개구리랑 친구하는 거야! 개굴개굴! 허! 안돼! 안돼! 내가 말한 개구리 독! 바로 그 개구리 독이라고! 뭐? 개구리 독? 어! 잠깐만! 그럼 잘 됐네! 이 개구리 독으로 독화살 만들면 되겠네! 하지만 조심조심! 피부에 닿기만 해도 사망! 아, 사망! 어. 근데 둘 다 독개구리야? 어?
오, 그러니까 아 여기 있는 이 1번 그 노란 개구리가 아닌가? 아 저기 있는 저 초록 개구리가 어. 아닌가? 어? 노란 개구리가 아닌가? 초록 개구리가 아닌가? 노란 아이, 개구리가 아니 도대체 어떤 개구리가 도깨구리야? 살리도 선택의 순간 저 1번 개구리와 2번 초록색 개구리 중 하나만 도깨구리입니다. 과연 도깨구리는 둘 중에 무엇일까요? 그래 원래 이렇게 예쁘게 생긴 개구리일수록 독이 있을 확률이 높지. 이 1번 노란색 개구리가 도깨구리야. 아 그러면 난 2번 초록색 개구리랑 친구해야겠네. 아니야. 아니야? 저 초록색 개구리 우락부락하게 생긴 게 도깨구리 같아. 2번 초록색 개구리가 도깨구리다. 개굴. 1번 노란색 개구리, 2번 초록색 개구리. 어떤 개구리가 도깨구리야? 친구들, 본의 아니게 앱에 들어와 있죠? 친구들의 선택이 우리의 생명을 좌우한다는 사실. 그러니까 올바른 선택을 부탁해. 제발. 어떤 개구리가 도깨구리일까? 당연히 이 1번 노란색 개구리가 도깨구리지. 아니야, 2번 초록색 개구리가 도깨구리야. 카운트. 자, 과연 친구들은 맞출 수 있을까? 친구들, 올바른 선택을 부탁해. 저것 봐, 초록색 개구리 무섭게 생겼어. 친구들의 선택은? 오! 1번 개구리의 선택해줬어. 산이, 친구들이 1번 개구리가 도깨구리래. 알았어. 그럼 지금부터 도깨구리의 독을 뽑아내자고. 좋았어. 근데 어떻게 뽑아내? 그게 말이야. 개구리한테 스트레스를 주면은 피부에서 독이 나오거든. 그럼 내가 스트레스를 줄 테니까 본인이가 독을 채취해. 좋았어. 근데 스트레스를 어떻게 줘? 따란. 잘 봐. 간질간질. 와 개굴. 개굴. 스트레스. 갑자기. 보니 이게 바로 개구리의 독이야. 야, 자 피부에 안 닿게 천천히 독을 채취하는 거야. 이야. 와. 독을 모았어. 오, 그럼 이번 초록색 개구리가 독이 없는 거구나. 개굴 나랑 친구하자. 뽀뽀. 싫어 개굴. 우와 나도 첫 친구가 생겼다. 근데 저 개구리랑은 친해지기 좀 힘들 것 같은데. 많이 힘들 것 같아. 아무튼 1번 노란 개구리가 도깨구리였어. 황금 독화살 개구리의 독은 동물의 독 중에 가장 강력한 독. 독화살의 재료로 사용했기 때문에 독화살 개구리라 부르죠. 개구리 한 마리에 들어있는 독으로 사람 약 100명이 사망에 이를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바로 살리도의 생존 법칙. 아니 이게 그렇게 무서운 독이었어? 아니 왜 먼저 말을 안 해줬어? 눈물이야. 내가 오프닝에 말해줬잖아. 아 맞다. 어쨌든 1번 노란색 개구리는 독이 있으니까 2번 초록색 개구리랑 친구해야겠다. 최종 점검. 오늘 무인도 생활은 어떠셨나요? 아 진짜 제일 최악이었어요. 아니 왜 맨날 똑같은 거 물어봐요 다 알면서. 보면 몰라요. 오늘 살리도의 선택.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생명은 두 개. 두 개 남았어. 정답 맞힌 친구들 중 총 10명의 친구들에게 선물 보내줄게요. 와우. 선물이 어디서 오는 거야? 선물이다. 우와 선물이 다 내려왔어. 야, 자 오늘 어떤 선물일까? 어떤 선물일까 오늘은? 분명 변신 로봇이네. 이야. 우리 그럼 선물 받을 친구들 보여줘. 자 10명의 친구들 선물 보내줄게. 축하해. 자 그럼 오늘의 살리도 생존일기 정리해볼까요? 독거미에게 물리면 물린 물이 심장보다 더 높이 하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리고 물린 거미 맞는 해독제를 꼭 사용하세요. 황금 독화살 거미는 어마무시한 독이 있으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도 말고 만지면 안 돼요. 자, 오늘의 살리도 생존일기 끝! 아, 다행이야, 다행, 다행. 아, 근데 우리 멧돼지도 못 잡고 나 너무 배고파. 아, 나도. 개굴! 내 친구야, 내 친구! 개굴, 개굴! 아, 개굴, 개굴! 개굴. 그나저나, 내 꼬물이는 어디 갔냐, 내 꼬물? 개굴, 개굴! 어디 갔어, 꼬물이? 아니, 본인 꼬물이 어디 갔어? 아니, 꼬물이! 와, 내 팔에 네 꼬물이가 있구나! 아, 징그러! 아, 징그러! 아, 꼬물! 꼬물아! 아, 꼬물이가! 꼬물이 잘렸어! 꼬물이가! 꼬물아! 저쪽에 120마리가 있어. 아, 어쨌든 우리 점점 이 섬에 적응하는 것 같냐. 그러게, 나도 그게 무서워. 왠지 다음 주엔 모니의 생명이 사라질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아, 안 돼. 누가 우리 좀 이 섬에서 살리줘. 모니가 좋아, 하니가 좋아, 하늘만큼 땅만큼 하니가 좋아, 모니가 좋아.